국탕 조리입니다. 자, 국의 분류 먼저 보시면 맑은 국, 네, 깔끔하게 끓였죠. 장국, 된장, 고추장 이용한 거, 차갑게 먹는 냉국, 뼈나 고기 넣어서 고아서 먹는 곰국,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맑은 국은 소고기가 대부분이지만 보통 해산물이나 뭐 조개, 멸치를 넣어서 만든 콩나물과 대합, 제철, 홍합으로 끓인 탕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국은 된장, 고추장, 된장찌개 뭐 이런 거가 해당이 되겠죠. 토장국. 그 다음 냉국은 여름철에 많이 먹어요. 차갑게 해서 먹는 거. 그 다음에 뼈 살코기 푹 꼬아서 먹는 곰국.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국물을 이렇게 낼때 육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육수 다양하게 있습니다. 쌀 씻고 나서 첨물은 먼저 버리고 이물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두세 번째 씻은 물을 이용해서 육수를 쓰면은 국물도 진해지고 구수하고 부드러운 맛도 줍니다. 또 대개는 이제 냄새도 없애준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죠. 자, 다음 멸치 육수를 끓이면은 여기서 나오는 감칠맛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개나 멸치, 바지락 등을 이용해서 육수를 내죠. 근데 이제 멸치 육수 끓일 때 오래 끓이면 쓴맛 납니다. 자, 그래서 오래 끓이지 않고 머리나 내장을 떼고 나서 그냥 끓여도 되지만 약간 눅눅하거나 비린내가 날것 같다면 한번 살짝 볶은 후에 찬물부터 넣고 끓이시면 좋습니다. 다시마도 감칠맛 내는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마를 넣고 육수 끓이는데 여기서 알긴산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건져서 버리죠. 끓기 시작하면 또는 찬물에 장시간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소고기 육수를 끓일 때는 보통 질긴 부위인 사태, 양지머리 같은 거를 많이 쓰고요. 육수기 때문에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충분히 빼고 센불부터, 찬물부터 끓이기 시작합니다. 약불로 은근하게 오랫동안 끓여주면서 중간에 기름 걷어주시면 좋은 육수가 만들어집니다. 소뼈를 이용할 때 불순물도 있고요. 거기에 핏물도 있기 때문에 찬물에서 한두 시간 정도 핏물을 빼고 육수를 끓인다면 훨씬 더 냄새가 나지 않고 깔끔한 육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탕의 종류는요, 이렇게 맑게 끓이는 맑은 탕, 얼큰하게 끓이는 얼큰 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맑은 탕 보면, 양지와 사태, 고기의 양, 곱창, 부화,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끓여서 만든 곰탕이 있습니다. 냄새 나지 말라고 파마늘, 무도 같이 넣어주고요. 이때 넣은 고기는 건져서 버리지 말고, 양념을 한다든가 위에 편육 한두 점 얼려서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곰탕. 자, 그다음 갈비탕이 있습니다. 갈비탕은 소갈비를 토막 내서 물랑 같이 오랫동안 끓이면 고기는 연해지고요. 국물 맛은 깔끔하게 나옵니다. 갈비 위에 기름이 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식은 후에 위에 하얗게 떠 있는 기름을 쉽게 건져내실 수 있고요. 설렁탕은 갈비탕은 갈비만 했다면 설렁탕은 소머리, 사골, 도가니, 그러니까 뼈, 사태, 양지머리 여러 가지 부위들을 넣고 뼈와 살코기를 넣고 오랫동안 끓이면 갈비탕은 투명했다면 설렁탕은 하얗게 유백색의 콜로이드 용액이 나와서 콜로이드 용액이 나와서 하얗게 드실 수 있는 탕입니다. 다음 조개탕은 제철, 대하조개, 모시조개 이렇게 조개류들을 넣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먹고 위에다가 뭐 파나 마늘 정도 얹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큰하게 먹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책에 있는 한세 가지 정도를 볼게요. 추어탕은 뭐 미꾸라지를
두부에다가 통으로 넣어서 끓이는 방법도 있고, 갈아서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육개장은 이제 양지머리나 양곱창, 이런 것들을 채소와 함께 푹 끓인 다음에, 고기는 건져서 찢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국물은 육수로 쓰고, 그 다음에 뭐 숙주, 고사리 등을 넣어서, 고추장, 고춧가루 등을 넣어서 양념한 얼큰한 탕입니다. 매운탕은 보통 해산물들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민물 생선이나 그 바다 생선들 넣고 두부, 조개, 무, 콩나물 여러 가지 채소 넣어서 끓인 거를 매운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니까 여기 맑은 탕에 있는 거와 얼큰하게 끓이는 탕 조금 구분이 되시나요? 자, 그다음 당 육수로 끓이는 탕은 우리 삼계탕 여름에 많이 먹죠. 닭 안에다가 밥마늘 대추 넣고 푹 끓여서 먹습니다. 이걸 차갑게 만들어서 초계탕, 초계국수 형태로도 많이 먹고요. 그래서 탕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찌개조리입니다. 찌개는 맑은 찌개와 탁한 찌개가 있습니다. 저희 한식조리 기능사에서요, 두부 젓국찌개가 있는데, 그게 이 맑은 찌개에 해당이 됩니다. 깨끗하게 나와요. 소금하고 새우젓으로만 간을 하고요, 굴, 두부, 실파, 홍고추 정도만 넣어줍니다. 굴 대신 명란을 넣으면 명란젓국찌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된장이나 고추장 넣어서, 네, 장 종류를 넣어서 탁하게 만든 된장찌개, 생선찌개, 순두부찌개가 있습니다. 저희 시험에서는 조리기능사 시험에서 생선찌개를 해요. 동태를 토막 내어서 거기에 무, 호박, 숙과, 실파 등을 넣어서 만듭니다. 지금은 찌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옛날에는 감정이라는 말도 많이 쓰였습니다. 감정은 고추장, 된장 등을 넣어서 만든 찌개의 다른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박찌개, 된장, 고추장 넣어서요. 오이찌개. 네, 오이찌개 정말 특이하죠? 오이를 요즘에는 생이나 살짝 볶아서만 먹는데, 예전에는 오이 감정이라고 찌개도 있었다는 거. 그다음 게 감정은 게를 한번 속을 파서 안에다가 살을 채운 다음에 찢어서 만든 찌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전통 찌개들도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찌개 종류 좀더 자세하게 나오네요. 두부, 무, 파, 명란 넣어서 맑게 끓인 명란 젓국찌개. 그 다음에 두부, 감자, 양파 넣어서 우리 된장찌개 많이 먹죠? 동태 넣거나 뭐 민어, 조기, 대구 여러 가지 생선 넣을 수 있는 생선찌개. 그 다음에 조개나 굴, 해산물들을 주로 이용하지만 고기도 넣을 수 있습니다. 순두부찌개. 청국장 넣은 청국장찌개 등등등 찌개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찌개는 어디에 담을 수 있냐면요. 냄비, 네, 뚝배기. 그 다음에 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오지 냄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덜어서 조치보, 찌개 그릇 조치보에다가 담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전 적조리입니다. 자, 전은 채소나 어류, 육류 등을 밀가루, 계란 입혀서, 달걀 입혀서 지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생선전, 뭐 이런 식으로 동태전, 육원전, 고추전,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데요. 예전에는 전유어, 생선전이에요. 전유화, 간남, 이런 이름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다 전을 가르치는 이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대떡이나 파전처럼 재료들을 밀가루에다가 풀어서 직접 지지는 거는 보통 지짐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적이라고 있는데요. 적도 이렇게 산적과 누름적으로 구분합니다. 저희 시험에, 조리기능사 시험에 화형적과, 지짐 누름적이 있습니다. 지짐 누름적, 그럼 누름적이죠. 화형적도 원래 화형 누름적이에요. 근데 이제 줄여서 화형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파산적, 떡산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산적이 붙어요. 현재 섭산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적은 익지 않은 거를 다 깨거나 석쇠에 넣고 한 번에 익히는 방법을 섭산적 아니면 뭐 떡산적 이렇게 파산적 한 번에 익히는 걸 산적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제 누름적은요, 하나하나 익혀요, 재료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거나 아니면 그냥 꼬챙이 꽂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먼저 익혔냐 안 익혔냐의 차이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진 누름적 할때 시험에 도라지, 당근, 실파, 표고, 고기 이렇게 다섯 가지 재료가 나오는데 도라지도 데치고 볶고 당근도 데치고 볶고 고기도 지진 후에 꼬챙이에 끼워서 다시 한번 밀가루 계란을 입혀서 지져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익힌 것을 꽂는 것을 지진 누름적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조리기능사 실기 시험을 보시면 훨씬 헷갈리지 않고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생채 회졸입니다. 자, 생채는 익히지 않고 날로 묻힌 나물입니다. 그래서 도라지 같은 것을 그냥 채 썰어서 무, 오이 등을 채 썰어서 그냥 양념에 무치는 것을 생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회는 채소류, 어패류, 육류를 썰어서 날로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육회, 생선회가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숙회는 익힌 겁니다. 숙이 익혔다는 거예요. 채소, 어패류, 육류를 끓는 물에 데치거나 삶아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에서는 미나리 강회라고 있습니다. 고기를 삶고, 그 다음에 지단을 넣고, 미나리를 데쳐서 돌돌 말아 먹는 것을 미나리 강회라고 얘기합니다. 익혀 먹냐, 안 익혀 먹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숙채 설명 안 드렸네요. 숙채는 채소들을 익혀서 먹는 채소입니다. 그러니까 도라지를 생으로 먹으면 생채가 되는 거고요. 그냥 묻혀서. 도라지를 볶아서 먹으면 도라지 나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식 조리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평소에 드시는 음식들을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식조리기능사에 있는 생채와 숙회를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생채 할때 물을 채 썰어서요, 고춧가루를 한번 채 내려서 곱게 합니다. 그래서 고운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비벼야 색이 더 곱게 이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념장을 만들어서 버무리면 되는데, 빨리 버무려 놓으면 물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직전에, 먹기 직전에, 또는 제출 직전에 버무려 담아줍니다. 도라지 생채는 도라지 쓴맛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에 주물러서 쓴맛을 제거하고 절입니다. 그리고 양념장 넣고 버무려 담아줍니다. 무생채는 소금에 안 절이는데 도라지 생채는 소금에 절인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미나리 강에는 보통 주안상, 술상에 올리는 어떻게 보면 술안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미나리도 데친다 그랬죠? 고기도 익힌다 그랬죠? 삶아요. 삶는데 편육이에요. 그러면 끓는 물에 넣는 겁니다. 위에 이쁘라고 홍고추도 넣어주고 속에 지단. 예, 또 넣어줍니다. 달걀 지단요. 그래서 초고추장을 만들어서 찍어 먹는 겁니다. 이 초고추장은 우리 반상 차림에서 3첩, 5첩, 7첩, 9첩, 12첩 셀때 들어가지 않는 품목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생채 회조리 봤습니다. 조림 초입니다. 초는 단어가 낯설 거예요. 똑같이 조렸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은 조림의 궁중 용어는 조리니라고 했다고 해요. 조리니, 조림, 조리개 다 똑같은 뜻이니까 아, 옛날에는 궁중에서 이렇게 불렀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초는 볶고
조렸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조림하고 거의 비슷한 조리법이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홍합초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홍합을 데쳐서 조리는 음식인데요. 홍합 대신에 전복이나 또는 소라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림 국물에 녹말가루를 풀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홍합초 시험에서는 녹말가루를 풀지 않습니다. 자, 초의 종류에 전복초, 홍합초, 삼합초 이렇게 나오죠. 전복 칼집 넣어서요. 간장, 설탕, 후춧가루 넣고 조린 음식입니다. 홍합은 홍합을 데치거나 마른 홍합을 불려서 간장, 설탕 넣고 조린 음식이고요. 삼합초는 홍합, 전복, 해삼, 소고기까지 모두 합쳐져서 조린 음식입니다. 초라고 하면 식초가 아니라 조렸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림 초의 조리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장조림 해 드시죠? 장조림은 보통 소고기를 쓴다면 홍두깨를 많이 사용해요. 또는 돼지고기를 쓴다면 등심이나 안심 부위를 씁니다. 만약에 그냥 쓸때 핏물을 빼지 않으면 잡내가 나거나 질길 수 있기 때문에 핏물을 먼저 빼고 유황 성분이 있는 채소들을 넣어서 먼저 익혀줍니다. 처음부터 간장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끓는 물에 고기 넣고요. 충분히 익은 후에 나중에 양념을 넣어서 좀더 배게 해주시면 됩니다. 양념은 나중에 혼합해서 졸여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계란을 넣고 싶어요. 메추리알 넣고 싶어요. 처음부터 넣으면 부서져서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넣으시든가 다 끝나고 넣어서 색깔만 나게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익은 달걀이겠죠? 그다음 녹색인 꽈리고추도 마지막에 넣어 졸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조리기능사 시험에 홍합초가 있다고 했죠? 홍합은 이물질 같은 걸 제거하고 한번 데쳐줍니다. 그래서 대파, 마늘, 생강, 편과 함께 간장, 설탕 넣어서 졸여주는데 홍합은 질겨질 수 있는 해산물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졸이지 않고요. 단시간 내에 졸입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잣가루 같은 고명도 뿌려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구이입니다. 구이는 지금 소금구이, 간장구이, 고추장구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이가 건혈조리라는 건다 아시겠죠? 습열조리 아니라는 거, 불 이용했다는 거. 자, 그냥 아무 양념 없이 소금만 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간장 양념에서도 만들 수 있죠. 저 너비아니 구이는 저희 현재 시험에 있습니다. 그럼 제육구이, 여기서 더덕구이 이런 것도 조리기능사 시험에 있습니다. 미리 고추장에 재워놔야 색이 곱습니다. 그래서 고추장에 재워놨다가 석쇠구이 합니다. 자, 너비아니 구이 먼저 조리법 한번 봐볼까요? 간장에 재우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먹는 불고기와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보통 시험에서는 고기를 포뜨거나 잘라서 질기잖아요. 그러니까 칼등으로 두들기고, 그 다음에 배즙에도 재워놓고, 프로테아제라는 배에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기 때문에 배즙에 재워둡니다. 양념할 때도 같이 배와 함께 재워두시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직화로 석쇠에 식용유를 발라서 들러붙지 말라고요. 중불로 타지 않게 구워줍니다. 뭐 집에서는 후라이팬에 할 수도 있지만 시험에서는 보통 석쇠구이 이용합니다. 소갈비구이도 너비안이랑 비슷한데요. 부위가 갈비입니다. 조금 더 질기고 뼈에 피가 고여 있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핏물을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념에 30분 정도 최소 또는 더 길게 뭐 하루 아니면 뭐 24시간, 48시간 이렇게 재워놓습니다. 냉장고에 두고요. 이렇게 구워두시면 소갈비구이가 완성됩니다. 다음에 조리기능사 시험에서는 북어구이나 생선양념구이, 제육구이 등 실기시험에 과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재료들을 손질한 후에
고추장 양념에 재워놨다가 구울 수가 있는데, 그냥 고추장에 재우면 잘 타요. 그래서 먼저 유장이라는 거를 발라서 초벌구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두번 양념장을 발라서 두 번째 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북어나 조기 같은 경우에는 유장 처리를 하는데요. 돼지나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유장 처리를 하면 기름 때문에 좀더 느끼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 종류에는 보통 유장 처리를 하지는 않고, 북어, 더덕, 생선에는 유장 처리를 해서 구우면 고추장이 덜 타면서 더 맛있게 양념이 배어서 구워집니다. 자, 다음 숙채조리입니다. 숙채는 앞에 생채에서 잠깐 봤었는데요. 구분하기 위해서 채소를 익힌 거라고 얘기했죠. 날로 먹지 않고 볶거나 한번 익혀서 먹는 것을 숙채라고 얘기합니다. 물에 데치거나 기름에 볶은 음식. 자, 그래서 시금치를 할 때는 우리가 볶는 것보다는 한식에서는 물에 데쳐서 보통 소금을 넣고 데치죠. 그래서 양념을 해서 먹습니다. 이 데칠 때 녹색 채소 클로로필 색소는 소금을 넣어주시는 것이 좋고, 뚜껑을 여는 것이 수산을 날아가게 할수 있어서 좋다고 그랬습니다. 물은 몇 배였죠? 5배에서 6배의 물을 넣는 것이 좋고요. 찬물에 빨리 헹궈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빨리 삶고 찬물에 빨리 헹구고요. 다음에 이제 양념을 넣어서 나물을 무쳐주시면 됩니다. 고사리는 무치는 방식보다는 볶는 방법을 하는데, 현재 이렇게 양념에 먼저 무친다고 해놨어요. 무치고 나서 볶으면 양념이 조금 더잘 스며들어요. 그래서 볶으면서 그냥 양념 넣지 마시고요. 쪼물쪼물쪼물 양념하시고,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참기름 두르고 볶아주시면 훨씬 더 맛있는 고사리 나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볶음입니다. 볶음은 재료에 따라 불 조절을 조금 다르게 할수 있는데요. 육류, 특히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조리하게 되면 질겨지잖아요. 그래서 질겨지지 않도록 불 조절 잘 해야 되겠고요. 땀 또는 이제 강한 불로 알코올을 넣어가면서 불맛을 낼 수도 있습니다. 채소도 오래 익히면 물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질감도 없어지고 향도. 그래서 살짝 볶아주시는 게 좋고. 어류도 오징어, 낙지, 쭈꾸미 오래 익히면 질겨집니다. 그래서 센 불로 단시간 내에 볶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이 볶음에서는 이불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센 불은 질겨질 수 있는 거. 구이 볶음 찜처럼 처음에 익힐 때 팔팔 끓일 때는 보통 센 불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끓일 때는 중불로 하고, 또는 뭐 양념이 잘 배게 할 때는 약불을 이용하면서 불을 자유롭게 화력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조리기능사 시험에서 오징어 볶음이 나옵니다. 자, 오징어 볶음. 그럼 오징어 질겨지니까 오래 볶으면 안 되겠네요. 양파나 채소들을 먼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양념장을 만들고요. 오징어 자를 때는 내장 제거하고, 껍질 미끄러우니까 소금으로 껍질을 벗겨줍니다. 또는 행주로 면보로 밀어서 껍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집을 넣는데, 내장 쪽에다가 어슷하게 칼집을 넣어주시면은 솔방울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자를 때는 제가 오징어 전에 어류 설명할 때 했었는데, 가로가 길게 자르셔야 돼요. 세로를 길게 자르면 또로로 말려서 상품성이 없어요. 그래서 가로로 길게 잘라서 볶는데, 이렇게 볶을 때, 오징어 볶을 때만은 센 불로 조금 해주셔야 질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볶다 보면 또 오징어가 너무 오래 익혀지겠죠. 그래서 양념장을 비빌 때라든지, 그 다음에 야채를 넣을 때는 불을 약간 줄인다든가 타지 않게, 오징어 질겨지지 않게, 이러면서 불 조절을 조금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에 추가되는 한식조리 이론 부분을 봤는데요. 이쪽 부분은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라 나올 수 있는 문제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볶음은 최근에 시험 문제에 다음 중에 이제 넣지 않는 양념들은 이러면서 고추장, 설탕, 간장, 식초 이런 식으로 쭉 양념들이 나열되었습니다. 약간 개인적인 기호도 차이는 있지만 볶음에 식초를 넣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면서 풀어주시면 저희가 배우지 않은 문제여도 충분히 풀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기적 조리기능사 이론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나 기출 예상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저희 시험 문제 한번 유형 보시고요. 그다음에 문제 풀어보시고 정답을 맞추셔도 오답이 생겨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신다면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